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국내 배치는 2014년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포럼 조찬 강연에서 커티스 스케퍼로티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의 언급으로 시작됩니다. 이듬해 2015년 정부는 중국의 반발에도 미국이 요청하면 사드 배치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고 2016년 7월 8일 한미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합니다. 닷새 뒤 국방부는 성주 성산 포대를 사드 공식 부지로 발표했지만 사드 반대 성주 투쟁위원회 등 성주 군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지는 롯데 골프장으로 변경됩니다. 올해 2월 국방부는 롯데와 사드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했고 3월 6일 C-17 수송기편으로 사드 발사대 2기가 오산 기지에 공수됐습니다. 오산 기지에 머물던 사드 발사대 2기는 지난 4월 26일 새벽 주민들의 저지를 뚫고 성주 골프장에 기습적으로 반입됐습니다. 그 뒤 북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잇따른 핵실험으로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논의됐고 1차 배치 이후 134일 만인 오늘 4기가 추가 배치됐습니다. TBC 이종웅입니다.